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몬테이지 빅스카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스이민의 존박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몬타지 프로젝트 담당자인 릴리입니다. 네, 지난번에 코타베라 프로젝트를 소개했는데 고객님들이 반응이 뜨거우세요. 아마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질문을 예리한 질문을 아, 해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몬테이지 호텔 앤 레지던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부터 먼저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몬타지 프로젝트는요, 미국 몬타나주 빅스카이 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호화 호텔 앤 레지던스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호텔 개시 총 99개 있는데요, 5성급 호텔 리조트 브랜드인 몬타지 호텔의 브랜드로 이렇게 운영될 것이고요. 그리고 39채의 럭셔리 콘도 있습니다. 이 39개의 럭셔리 콘도는 옐로스톤 클럽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지는 콘도입니다. 그 지금 몬테이지 빅스카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몬타나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몬타나주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라고 하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네. 옐로스톤 이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몬타나주는 거기 이제 보즈맨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보즈맨 공항에서 미국 대도시에서 다 직항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시애틀이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이제 1시간 정도의 비행기 거리고요. 그리고 LA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서 대도시에서 거의 다 직항으로 갈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젝트가 또 특별히는 그 옐로스톤 그 파크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근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옐로스톤 파크에 어디쯤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프로젝트 구체적인 위치는요,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이제 서쪽 입구에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차로 갈수 있는 네. 거리거든요. 가깝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또한 바로 옆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스키 리조트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스키 리조트. 네, 빅스카이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스키 리조트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이제 프라이빗한 그 슈퍼 리치 클럽 옐로스톤 클럽 있습니다. 옐로스톤 클럽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옐로스톤 클럽은요, 일단 이 클럽 가입하면 이제 프라이빗한 스키장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한 골프장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안에 또한 낚시도 할수 있고요. 뭐 바이킹도 할수 있고 하이킹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할수 있는 클럽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할수 있는 것이 유명한 거 아니라 비싸서요. 비싸서 그래서 옐로스톤 클럽 이제 가입하려면요,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옐로스톤 클럽 안에서 콘도를 하나 구매해 줘야 돼요. 콘도 가치가 평균적으로 700만 불 정도. 700만 불. 거의 한뭐 80억 가까이 그 조금 더 넘는 정도. 지금 환율이면 그래서 굉장히 콘도를 구매한다고 해서 바로 가입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이 따로 40만 불도 내셔야 되고, 40만 불 가입비. 그리고 매년 영회비 4만 4천 불도 내야지 이 클럽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슈퍼리치들이 가입하는 맞습니다. 곳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기업가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만 그분들이 누구신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이제 넘버 원아 이제 가입돼 있고요. 아, 그 그리고 막 커버그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B로 시작하는 스펠링 B로 시작하는 이렇게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장 거의 슈퍼 슈퍼 리치에
에 속하는 분들께서 네. 지금 옐로우스톤 클럽에 가입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사실 지금 몬테이지 빅스카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데 네. 왜 자꾸 옐로우스톤 클럽을 설명하는가 그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 네. 옐로우스톤 클럽 가입하려면 네. 조건 중 하나가 네. 콘도를 구매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네. 일단 콘도도 무제한으로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총 한 200세대 정도 더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지금 한 3-4배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을 네. 다 콩도 하나씩 구매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이제 당장 지게 될 콩도는 저희 프로젝트 위에 이 39채밖에 없습니다. 39개 콩도 중 하나를 사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이제 그 콘도가 분양을 위해서 막 홍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옐로우스톤 클럽에서 네. 지금 거꾸로 지금 네네.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일단은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 회원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쵸. 경제적으로 조건이 되는지 지금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지금 회원 받고 있습니다. 와 조금 그 다른 세계네요. 맞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 세계예요. 그들의 세계. 네, 그들의 세계. 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호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EB5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프로젝트는 고객들이 오히려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 코로나의 경기에 영향을 타지 않는 정말 초호화 굉장히 그 부자들이 선택하는 프로젝트라서 네. 네,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이제 39개 콘도 중에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벌써 15세대 이미 팔렸어요. 네. 아직 홍보 전혀 네. 안 했고요. 홍보도 그렇죠. 네, 네. 안 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희 네. 이제 현지 팀하고 수시로 이제 컨택하잖아요. 네네. 코로나 전에는 이런 이제 옐로우스톤 회원님들은 네. 그냥 1년에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거기서 시간 보냈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그쪽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거기서. 아, 사람도 많지 않고 않으니까. 공기도 좋고 그리고 네. 다 재택근무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회원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거기서 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기업의 CEO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시니까 그러면은 입소문이 더 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네. 그 EB5 투자자들은 영주권 취득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주권 취득이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되었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네. 어떤가요? 네. 아, 네.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는 공사가 이미 2018년 9월 달 시작했고요. 네, 네. 8월까지의 공사 완성도가 지금 한 51% 정도 네. 완성됐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네. 총 92명의 EB5 투자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수학 잘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1인당 10명이면 92명이 총 고용 창출 몇 명 필요해요? 네. 920명? 네. 그렇죠. 네. 920명 필요한데 네. 저희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네. 이미 2,300명 실제로 창출되었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은 거의 뭐 두 배가 훨씬 넘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젝트 투자하시면 네. 영주권 무조건 나온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통 프로젝트들은 이제 아직 그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거나 일어나고 네. 있는 중간에 이제 보통 EB5 투자를 하시는데 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미 고용 창출이 일어난 상태에서 맞습니다. 네,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네. 네. 영주권 취득에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다.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아시다시피 네. 저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프로젝트에 네. 고용 창출에 있어서는 네. 리스크 크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리스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미 고용 창출 네.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 프로젝트 네. 지금 당장 종단한다고 해도 네, 네. 이미 일어난 고용 창출로 네. 영주권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더 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만족해야 될 조건이 네. 작년 11월 21일에 현대화법 투자이민 현대화법이 발효되고 나서 이제 TA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또 프로젝트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몬테이지 빅스카이 프로젝트는 TA 지역에 해당하는지 네. 그거를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TEA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루럴 TEA. 네, 시골 지역. 네. 하나는 대도시인데 이제 실업률이 높은 지역. 이제 미국 평균 실업률보다 1.5배 이상 더 되는 네. 지역 이제 TEA도 해당되고요. 네. 이 두 가지 TEA 중에 어느 한 가지든 저 해당되면 TEA로 네. 90만 불로 이제 투자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먼타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골이에요. 산만 있어요. 사람 네, 스키 타고. 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가이 시티의 인구가 네. 3천 명 미만이에요. 네, 3천 명. 3천 명 미만이 갑자기 하룻밤에 2만 명 되진 않거든요. 불가능하죠. TEA는 네. 거의 그냥 무조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이미 충족이 된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수가 없는데 네. 90만 불로 투자금이 이렇게 네. 상승이 되면서 네. 조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몬테이지 빅스카이 프로젝트는 어떤지 근황을 좀 알고 싶네요. 금액 인상되고 나서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맞아요, 코로나도 터지기도 하고 네. 이 여러 가지 사유로 네. 투자 이미 시장이 네.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 몬타지 프로젝트는 네. 이제 좋아서 TEA도 확정됐고 그쵸. 고용 창출도 다 나왔고 네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장점 때문에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90만 불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순금 기준으로 이미 네. 10명 들어갔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네. 이제 순금 들어갈 손님도 저희가 한 5, 6명 정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네. 90만 불 이후로 네. 최고로 한 프로젝트에 네네. 최대 투자자 수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네,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는 사람은 아는 알짜배기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호텔 프로젝트라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상 타겟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인기를 더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네. 프로젝트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투자 이민을 지금 어디에 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몬테이지 빅스카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몬테이지 빅스카이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원금 상환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원금은 상환은 중요하죠. 지금 90만 불이라는 돈이 그렇죠. 작은 금액도 아닌데 맞아요. 네, 이 수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네. 우선 콘도 분양에서 수익 나올 거고요. 콘도 분양. 그리고 호텔 운영에서도 네, 수익 나올 운영에서. 거고 그리고 호텔 운영 가지고 안 돼, 모자르면 네. 호텔 부동산 가지고 네. 리파이낸싱 해서 받아서도 상환할 수 있고요. 네, 제2용자.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저희 이제 콘도 39채 중에 이미 15채 이미 선분양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선분양 된 거 가지고 뭐 은행의 일부 이미 갚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채는 네.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남아있는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거의 두 배 네.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금 상환할 때도 네네. 충분한 캐시플로우의 쿠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금 상환도 걱정을 네.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네, 상황이라는 네. 네. 여기서 사실은 제가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 프로젝트 이제 자금 구성 중에 네네. 개발사 지분이 45% 들어가거든요. 이게 흔치 네. 않은 그렇죠. 그런 스트럭처예요. 네네. 보통 개발사가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할 때 네. 융자를 많이 사용해요. 네네. 그래서 개발사님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개발사 지분으로 거의 많아봐자 20-30%로 네. 들어가거든요. 그쵸.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는 개발사 지분이 거의 50%, 거의 반 그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개발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패하면 네네. 다 잃게 되거든요. 그쵸. 본인, 지분이 우리 네. EB5보다 호소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리저널 센터가 미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11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저널 센터마다 프로젝트가 여러 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고르고 골라서 한국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신뢰하는 그 BCI 파트너사에서 네. 그중에서 또 엄선된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지난번 코타베라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네. 이번 프로젝트도 정말 고객님들이 충분히 신뢰하실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젝트는 또 점점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이제 네. 일단은 example 승인 이미 받은 프로젝트고요. 네. example 승인 있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사유로 거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고요. 그쵸, 네. 자금 출처만 깔끔하게 ESM이 통해서 준비해 네. 주시면 그쵸.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승인 나올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금 100%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완공 보장도 있고요. 그러면 공사가 무조건 완공하고 고용 창출도 무조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고용 창출 다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영구 영주권 100%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네네. 그리고 시골티이기 때문에 90만 불 투자도 확실하고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금 상환에서 네네. 저희가 이미 그 콩도에서 네. 이미 거의 40% 정도 선분양 되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네. 굉장히 많은 포션이 이미 갚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부채가 얼마 되지도 않고요. 네네. 남은 자산 가지고 남은 부동산 가치로 충분히 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구성고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진짜 완전히 초호화 호텔 리조트잖아요. 네네. 완전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초브이칭을 이렇게 타깃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네. 지금 뭐 코로나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저희 프로젝트는 그나마 이런 영향을 조금 덜 받고 있는 네. 상황도 사실입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몬테이지 빅스카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예스민에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